즉석다육이에요.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날씨는 조금 온도는 높지만 조금 쌀쌀한 편이에요. 제가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제가 이거 이제 분지 다른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분지가 맞아요. 다른 아이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기 싫으니까 좀 잘라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말렸다가 이렇게 꽃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아이가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꽃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요거는 보기 싫어서 이제 자르고 잘라서 좀 말렸다가 다른 화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를 늘리는 거죠.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꽃대가 아니고. 아셨죠? 그리고 제가 농장에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분지하는 거하고 꽃대하고 어떤 차이점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빨리 꺾을 필요는 없대요. 꽃대는 올라오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요거는 지금 얼굴이 다 형성돼 있거든요. 꽃대가 아니에요, 절대. 꽃대가 아니죠? 꽃대는 확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희 거는 지금 꽃대가 올라온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아이가 형성이 됐고 얼굴이 윤곽이 뚜렷해요. 그쵸?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게 옆에 보이시죠? 제가 요거는 따서 다른 데로 말린 다음에 옮겨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셨죠? 꽃대는 빨리 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장주께서. 그리고 제가 또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요거는 나올 얼굴이 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얼굴이거든요. 꽃대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죠? 밖에다가. 비를 맞추려고 그랬더니 비가 보슬보슬 와서 안 맞춰지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구멍 슝슝 뚫렸던 아이 제가 가을쯤에 작년 가을쯤에 들여놨었는데 구멍이 나서 그큰 아이가 구멍이 뚫려서 제가 칼로 썰었어요. 그래서 구멍 다 뚫린 것까지 다 잘라내고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해서 해놨더니 이렇게 이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답니다. 팅커벨. 작은 아이 여기 요거 아니고 요쪽에는 이꼬지까지 이렇게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대를 잘라서 심어놓은 거고 죽은 거는 없어요. 지금 비를 좀 맞추려 그랬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바람에 맞힐 수가 없네요. 물을 이제 줘야 될것 같아요. 이쁘죠? 물 들고 있어요. 밖에다 내놨거든요. 뿌리도 다 내렸고요. 활착이 돼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가을에 들여놨을 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료를 잘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도 구멍이 슝슝 뚫렸다면 그 구멍 뚫린 거다 제거하시고 이렇게 흙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 잊고 살면은 저절로 이렇게 다 뿌리를 내린답니다. 제가 라울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요거 한 개를 더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져왔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얼굴이 나왔죠? 분지했죠? 여기도 얼굴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또 이쪽에도 이렇게 긴 거는 잘라서 다른 곳에 이제 말렸다가 심어줄 거예요. 여러분, 꽃대하고
분지하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구별을 하시려면 좀 두고서 보시고, 잘라서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농장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지 않대요. 꽃이 피일 때, 그때 보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라도 늦지 않다고. 그래서 제 거는 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본연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제가 분지한다고 한건 이렇게 얼굴이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라울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꽃대가 절대 아니에요. 보셔요. 제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여쭤보고 사진도 보내고 했답니다. 아셨죠? 절대적으로 얼굴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잘라서 제가 칼로 하고 여기다가 루통가루를 뿌려주든가 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잘라서 보이시죠? 얼굴 맞죠? 얼굴이에요. 큰 것만, 이렇게 나온 것만 잘라서, 아이고. 이렇게 얼굴입니다. 꽃대가 절대 아니에요. 손이 막 떨리냐? 손톱도 잘라야 되네. 자른 지 얼마나 됐다고 뗏겼네.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이구, 얼굴 하나 잘렸어요. 어떡해. 이렇게 꽃대가 절대 아니에요. 다리도 흔들리고, 손도 떨리고, 이거 뭐 수전증인지. 제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허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그 여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요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루통가루를, 좀 발라줘야 되겠죠? 제가 면봉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른 곳에 아물라고 병충 방지 이렇게 발라줄게요. 또 여기 아이고 여기다 좀 쏟아야 되겠다. 쏟아서 해야 되겠어요. 바르고 살짝 또 어디지? 여기도 하나 잘라야 되겠네요. 얼굴 다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 제가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소독 안 했다고 죽으면 안 돼요. 아셨죠?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발라주고, 또 있나? 어디 또 있나?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이쪽에,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에 있어서 제가 안 보여드렸죠? 여기에다가 루통가루를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네, 요거는 해결됐고요. 여기 거도 이제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삼두가 됐죠? 꽃대가 아니에요. 삼두가 됐답니다. 보세요. 꽃대가 아니에요. 분지한 거예요. 요거는 놔두고 여기 거 잘라야 되겠어요.
얼굴 자를까 봐막 손이 떨려요. 여기도 바르고 바로바로 발라야 되겠어요. 잊어버리니까. 또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좀더 놔뒀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여기 큰 거. 아유, 얼굴 자를 뻔했어요. 이렇게 얼굴 맞죠? 분지한 거 맞아요. 다른 개체수의 얼굴을 만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얼굴 다칠까 봐. 자,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발랐고요. 또 있나? 오늘 물을 좀 줄라 그랬, 빗물을 맞추려 그랬는데요. 빗물을 못 맞췄어요. 진주기에 없앴으면 얼굴이 이뻤을 텐데. 얼굴이 미워졌어요. 됐어요. 얼굴 맞아요. 얼굴입니다. 얼굴 맞죠? 꽃대 올라온 거 아닙니다. 짜자자. 제가 분지하는 것도 여쭤보고서 분지하냐고 여쭤본 거고 그랬답니다. 또 있나? 여기 하나 있는데요. 요 삼두. 얼굴 두 개가 더 나온 건데 요거를 잘라야지요. 근데 조금 불안불안. 얼굴 자를까봐 불안불안. 손이 떨립니다. 됐다. 됐어요. 얼굴이에요. 얼굴이 맞습니다. 여기도 조금 베기 싫으니까 자른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바르고 꽃대가 아닙니다. 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손 떨려. 어이구. 됐다. 이렇게. 다된것 같나요? 다된것 같아요. 다 잘랐어요. 얼굴 맞죠? 여기도 얼굴. 여기 이두도 얼굴. 얼굴인데 긴 거는 제가 잘랐어요. 꽃대는 없습니다. 요거 밖에 안 놔둔 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있죠요. 요거는 밖에다가 노숙을 시킨 거고요. 요거는 똑같이 심어 놓은 건데 요거는 또 안에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빛 없는 데다 놔뒀더니 물이 빠졌어요. 이제 요렇게 치료를 마쳤어요. 이제 요렇게 치료를 마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팅커벨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렇게.